드리겠습니다. 이다영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문에는 김경희 골키퍼, 김은빈, 허지우, 박민지가 3백을 이루고 윗선에 한보영, 엄세원, 박예원, 2선에 이수빈과 김지연, 그리고 전방에는 박민아와 박유정이 있습니다. 포항 네. 여자전자고등학교 허문공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남아름 골키퍼, 포백에 김영은, 황보상아, 김지우, 이정현, 그리고 중원에 이세란, 임유진, 박은지, 그리고 전방에 전유경, 이현주, 서현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빨간색, 검정색 유니폼의 포항 여전고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인터넷 고등학교, 화면 오른쪽에 포항 여전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중원에서 볼 잡은 뒤에 서현민. 서현민 왼발. 자, 서현민 선수의 네. 모습을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 왜 득점이 많은지를 높게 찼습니다. 슈팅! 오, 네. 자, 막아냈던 김경희. 네, 하지만 일단은 뭐 혼전 상황 박스 안쪽 슈팅 막힙니다. 전유경 네. 넘어졌는데 오 지금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전유경 선수가 전반 12분에 네 페널티킥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 지금 네 너무나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지금은 네. 네. 전유경 선수가 강하게 차였네요. 그렇죠.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키커는 서현민. 이번 대회 다섯 골을 현재 넣고 있습니다. 자, 골문에는 김경희. 자, 서현민 슛! 오호! 네. 자, 우선 김경희 골키퍼가 그렇죠. 잘 쫓아갔는데요. 네, 일단은 손에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완벽하게 걷어내기에는 조금 스피드가 있는 볼이었다고 보이네요. 자, 서현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포항 여전고가 앞서 나갑니다. 네, 일단은 전반 초반에 굉장히 기세가 좋았던 포항 여전고인데 이렇게 득점까지 만들어주면서 이번 경기 굉장히 유리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역동작이 걸리면서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손을 뻗어봤지만은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서현민 한 번에 길게 그리고 패스 좋습니다. 전유경 이어봤습니다. 전유경. 자, 전유경 달려가면서 자, 우선 접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뒤쪽으로 살짝 빼줬고요. 슈팅! 골!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와, 지금은 네. 네. 굉장히 빠르게 몰아치고 있는 포항 여정군인데 네. 이번에는 전유경 선수 쪽으로 나가는 롱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그 볼을 잘 지켜낸 이후에 중앙을 거쳐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입니다. 자, 현재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조별 예선에서 포항 여전고가 3대1로 패했던 것이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체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빡빡한 경기 일정 쪽에서 많은 경기를 치러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쪽에서 오늘 또 마지막 날 좀 경기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굉장히 침착하게 뒤쪽으로 빼줬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마무리까지. 그렇죠. 이현주 선수가 이제 전유경 선수에게 볼을 받아서 뒤로 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미끄러졌는데요. 아직 공격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 빼낸 뒤에 그대로 올라왔죠? 크로스 반대편 슈팅! 네. 자, 지금은 남아른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에요. 네. 후보용 선수가 마지막까지 세도하면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오우. 네. 약간 접촉은 있었는데 일단은 볼을 먼저 클리어하고 난 이후에 접촉으로 봤습니다. 자, 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자, 우선 코너킥 헤딩! 이번에도 왼쪽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세트피스. 자, 그리고 중앙 이세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정현 그대로 슈팅! 오호. 네. 자, 뒤쪽에 그러다 보니 측면에서의 공간 그리고 안쪽에서 공간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굉장히 뭐 좋은 호흡으로 보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접어놓고 왼발 슈팅! 네. 왼쪽으로 빠집니다. 네. 서현민. 서현민 선수 이미 두 골을 득점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특유의 발재가 스텝이 있어요. 그렇죠. 앞쪽에서 사실 수비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페인팅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험이 많은 선수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2020년도에 포항 여전고에 입학했던 박수정과 네. 전유경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인터넷고와 포항 여전고의 경기, 현재 2대0 서현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두 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조금 긴장이 될 수 있는데 웃음으로써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곧바로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찼는데요.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던 서현민.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정. 박수정 짧게. 그리고 이세란.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박수정 연결됐어요. 슈팅! 세컨볼!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주인공은 이현주. 네, 후반전 굉장히 좋은 패스 플레이로 볼을 계속해서 지켜냈던 포항 여정고거든요. 아, 박수정 선수에게 나가는 패스 굉장히 좋았고, 슈팅 이후에 이현주 선수의 침투까지, 아, 굉장히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또 한 골을 넣는데 성공한 포항 여전고, 이제는 세 골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우선 네. 박수정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고, 김경희 골키퍼가 쳐낸 공을 이현주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잘 막아냈는데 네. 이현주 선수 침투에 들어가는 이현주 선수를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자, 이러면서 어느새 점수는 세 골차. 네, 이제 이 충남 인터넷 고로서는 만회 득점이 정말 빠르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별 예선 때 두 팀은 이미 맞붙은 적이 있고 그때는 충남. 어, 자, 원투패스. 그리고 이정현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반대편 슈팅! 아, 네. 발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에서 서현민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패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허물어냈거든요. 네, 이 크로스는 박은진 선수의 발에는 그렇습니다. 자, 접어놓고 반대편 서현민! 네. 자, 지금 골키퍼의 집중력이 좋았고요. 네, 이 장면에 김경희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캐칭을 했고 서현민 선수는 피하려는 과정에서 네, 점프를 하다 보니까 네, 워낙 또 엘리트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박스 안쪽 접어놨고요. 가랑이 사이로 빼냈습니다. 컷백 슈팅! 오, 막아냈어요. 자, 세컨볼 네. 높게 떴습니다. 아, 또 한 번에 네, 이 장면에서 네. 자, 마지막까지 김경희 골키퍼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세이브 이후에 세컨볼을 다시 한번 서현민 선수가 했던 게 조금은 아쉬운 공격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는 네. 아, 네. 자, 처리가 잘못된 공을 슈팅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그렇죠. 자,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실수가 나왔는데 네. 박유정 선수의 슈팅은 정확하게 맞지 못. 자, 김지윤 접어놓습니다. 김지윤 짧게 아크 정면 이세란 왼발 슛. 네. 자, 김경희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앞쪽에 수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란 선수 굉장히 조직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란 선수가 이번에는 강한 네, 슈팅 고등부 우승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헤딩. 자, 뒤쪽으로 빠졌는데 수비가 베예빈. 네, 반대쪽 공간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정현. 자, 중앙으로 서현민.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28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충남 인터넷고와 포항 여전고의 결승전. 결국에는 포항 여전고가 3대0으로 승리하면서